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난주에 이게 너무 말이 많더라고요. 빅히트. 야 빅히트 좋지 않았나? 전 처음 딱 보고 와 빅히트 들어가면 돈 진짜 많이 벌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서 안 쳐다봤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는데 거의 절반은 욕이고요. 절반은 중간에 환불좌들 가끔 등장하시고 이거 환불되나요? 뭐 이런 저게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환불좌들 등장하시고 뭐 부부싸움을 했어요. 뭐 1억어치를 샀어요. 뭐 이런 글들이 도배를 하던데 빅히트가 하루 만에 22%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환불 가능 합니까? 라는 글이 쏟아 나왔다. 이게 유머 사이트 많이 돌았죠? 주식 환불 가능합니까? 이러면서 하루가 안 지났는데 어제 입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IPO를 받았는데 하루가 안 지나니까 환불이 가능한가요? 이거 환불 가능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환불은 가능한데 많이 돌아가지죠? 이거 시가 환불이죠? 시가 환불. 환불 언제든지 가능해요.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상장 주식은 환불이 항상 가능합니다. 대부분.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유동성이라 그래요. 유동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외 주식을 하거나 만약에 채권 같은 거라면은 아니면 해외 주식 상장 안 된 거라거나 우리나라 상장 안 된 거라면은 유동성이 없어요. 그럼 환불이 안 될 수 있어요. 유동성이 없는 주식은 정말 무서운 주식이거든요. 하지만 상장 주식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해요. 시가로 해주는 거죠. 시가로 해주는 게 문제인데 아니 뭐 하여튼 해주는 게 어디야. 시가로 해줍니다. 시가로 언제든지 가서 환불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 봤어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안 올랐나 어떤 문제가 있나. 어쨌건 돈을 잃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슴 아프니까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인상 팍 찌푸리고 한번 봤습니다. 처음 보면은 15일 거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에 시작을 했냐. 우리가 공모 가격이 기억 안 나시겠지만 13만 5천원이에요 받은 게. 내 통장으로 들어온 게 계좌로 들어온 게 13만 5천원인데 시작을 거의 27만원에서 시작했어. 아니 공모가로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벌었죠. 이거 따블이에요. 시작이 따블이야. 시작이 플러스 100%로 시작했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상한선으로 갑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30%가 더 올라와서 35만원을 찍어요. 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이때부터 물론 쭉 흘러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요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근데 따상에 갔다가 따블되고 상한가 갔다가 쭉 흘러내렸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 따상을 실패하고 흘러내린 가격이 얼마였냐. YG한테 10배 시가총액 8조 7천억. 이 정도면 많이 올랐는데 91% 올랐거든요 첫날에. 내가 가진 거에 거의 두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올랐잖아.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받은 분들은 만족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못 받아서 내가 빅히트 오빠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암이어서 아니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정말 빅히트 칠 것 같아서 여기 근처에서 많이 샀다는 거죠. BTS를 믿고. 아니 우리가 처음 받은 건 여기에요. 사실은 이만큼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밀렸는데 문제는 이 못 받은 분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옛날에 따상상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따블하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상한가하고 그 다음 상한가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걸 믿고 들어갔다가 여기서 언저리에서 30만원 뭐 아니면은 뭐 20만원 후반대 잡았다가 지금 20만원까지 쭉 밀리니까 여기서 여기 빠진 게 한 마이너스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린 분들이 많다는 거고 사실은 공모를 받은 분들은 13만 5천원 이니까 이렇게 많이 밀린 와중에도 현재 50%예요. 50% 현재 많이 빠졌잖아요. 20만 500원 가격으로 하더라도 공모를 받은 분들은 50%를 벌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밀릴 때 하필이면 또 우리들이 많이 사서 4천억이라 그럽니다. 거래량이 4천억인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4천억을 던진 거를 누군가가 또 4천억을 받음으로써 그 4천억을 나중에 받은 분들이 지금 패닉이다. 기관들은 당연히 못 팝니다. 왜냐하면 받은 기관들은 보호예수에 걸려있잖아요. 보호예수란 말이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기간 물량이 나올 땐 아니고 지금 외국인도 사실은 뭐 받은 걸 파는 거니까 이것도 거의 개인이라고 봐야죠. 지금은 개인 간의 장세인데 던진 거를 차익 실현한 걸 누군가 받다가 쭉 밀린 상황인데 그럼 20만 원 정도 왔죠. 20만 원이 현재는 어떠냐. 시가총액이 6.8조 원. 이건 좀 죄송한 얘기인데 6.8조 원이면 된 거 아닐까? 와 아직도 굉장히 비쌉니다. 최고점일 때 10조 원 갔다가 지금 이렇게 밀려서 6.8조 원인데 6.8조 원이라면은 지금 상황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38위. 뭐 코스닥까지 쳐도 뭐 40위권이라는 거. 우리나라 40번째로 큰 회사고 KT보다 크고요. 기업은행보다 크고요. CJ제일제너보다 크고요. SL보다 크죠. 기름 아무리 팔아도 안 되는 거야 우리 BTS 형님들한테. 기름 뭐 맨날 팔아야 우리 형님들이 다이너마이트 한번 외쳐주면 안 되는 거죠. 어디 뭐 KT가 5G 망을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 금융도 여기 있네. 야 우리 은행이 여러분들 상대로 1년에 뭐 3-4조를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금융이 어떻게 더 싸지? 그 저 방시혁 대표님이 빅히트 팔아서 우리 금융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팔아서 야 우리 은행 사면 대박 아닌가? 아 그게 아닌가?
야, 신풍이 아직도 있네. 죄송합니다. 신풍만 보면은 그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들어요. 형 때문에 못 샀어. 뭐 이런 말이 어디서 돌아다니는 거 보고. 야, 이거도 솔직히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어요, 이거. 아,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BTS가 처음 빅히트 공모가가 13만 5천원 나올 때부터 이거 비싸다, 적당하다 논란이 많았잖아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대강 5조였어요. 5조로 우리의 공모를 받은 거거든요. 13만 5천원짜리. 그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SM이나 JYP 같은 일반 엔터즈 기준으로는 퍼가 너무 높다. 이게 아마 보통 한 30배, 한 40배 뭐 이래야 되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60배, 70배로 받은 거 아니냐, 처음에 공모 자체를.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저는 이 신문기사를 한참 읽었는데, PER 기준. 아, 이게 그 한글을 이 쓰려는 우리 기자님들의 노력. 정말 대단하긴 한데, PER 그러면 조금 힘들고, PER 이렇게 써주시던지, 한참 봤어요. 이게 뭔지. 아, 이게 PER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엔터즈 기준이 아니라 IT 기업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배, 카카오는 100배까지도 가잖아요. 그래서 PER 높은 대학을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상장을 시총 5조에 했고, 그럼 적정한 시가총액이 얼마냐?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애널리스트 형들 의견을 쭉 보면은 이게 많아요. 7조, 9조, 9조, 10조도 봤어요. 그래서 7조에서 10조 사이니까 지금 한 6에서 7조죠. 지금 시가총액이. 뭐 얼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우리 애널 형님들은 언제나 마음이 넓으시다. 형들이 마음이 푸근해. 항상 좋은 걸 생각해.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숫자가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덜 긍정적이면은 조금 뭐 위험할 수도 있다. 요즘에 저걸 보면은 계산이 안 되지 않냐 해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PDR? 이거 제가 시장에 있을 때 이런 단어가 없었거든요. PDR 이게 뭔데? 했더니 Price to Dream Ratio. 꿈의 비율, 주가를 꿈의 비율로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 처음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나온 말인가? 이게 원래 있던 말인가 하고 좀 검색을 해봤어요. 아, 내가 공부가 부족했었나 옛날에. 아, 그게 아니라 오래오래. 무려 이게 최신 단어죠. 올해의 증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신조어, Price to Dream Ratio, 주가 꿈 비율인데 꿈이 큰 주식일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뭐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이걸로 산식을 만들어 놓은 형님도 계시더라고요. 야, 이게 산식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지향할, 나아갈 전체 시장 규모, 예를 들면 이 기업이 점유율이 한 10% 정도 돼요. 현재 이만한 시장의 10%야. 근데 이 기업이 꿈꾸는 게 이만한 시장이란 말이야. 그쵸? 꿈이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10%를 차지하면은 비중이 이만해질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전체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얘 여기서도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PDR이 나온다는 건데,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그럼 저게 왜 등장을 했냐? 간단하죠? PDR이 등장한 이유는. 기존의 방식으로 어떤 숫자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숫자로는 지나치게 가격이 세다 보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들한테 PDR이라는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왜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눈부신 꿈의 순간을 살고 있는 거죠. PDR이 필요할 정도로. PDR이 과거에 등장했을 땐 이런 경우였는데, 우리 IT 버블 때 눈부신 PC 시장의 발전, 눈부신 통신 시장의 발전, 눈부신 IT 시장의 발전, 이럴 때 눈이 멀었었는데, 이때는 눈을 다 뜨고 있었죠. 아무리 봐도 별게 없으니까 눈을 다 뜨고 있다가 다시 스마트폰의 시대가 와서 울컥울컥하더니, 플랫폼의 시대가 오니까 또 울컥울컥하고, 여기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울컥울컥할 테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눈이 이제 바짝바짝해서 눈이 약간 멀면서 PDR의 시대가 온다. 주식을 꿈의 비중으로 봐야 된다. 참 무시무시한 얘기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PDR 그렇게 PDR 높은 거는 조금 좀 무섭던데, 좀 마인드 자체가 올드스쿨 마인드여서. 자, 그러면은 일단 빅히트를 조금 더 볼게요. 빅히트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만약에 가격이 더 올라가려면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에 여기에요.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못 늘었어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나 1000억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 2021년에 2,000억이니까 거의 더블을 치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더블, 한 70%에서 80%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야 되죠. 영업이익이 이만큼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늘어야 됩니다. 2,000억까지 만약에 영업이익이 찍으면 PER이 아무리 높더라도 순식간에 반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저렇게 늘어야 되는데, 저게 늘려면은 사실은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게 돼야 될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연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BTS가 내년에 실제로 월드 공연을 갈수 있다. 야,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정말 미국 뉴욕에 있는 어마무지한 막 5만 명, 7만 명짜리 꽉 채우잖아요, 이 형들은. 한번 하면 꽉 채운다고요. 뉴욕에서 한번 하고, 보스턴에서 한번 하고, 파리에서 한번 하고, 런던에서 한번 하고, 또뭐 샌프란시스코 한번 하고 하면서 글로벌 월드를 이렇게 한 바퀴 돌기 시작하면은 이 수입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면 지금 안 되죠. 이게 보시면 2019년에만 해도 이게 굉장히 좋다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99% 났어요. 한마디로 공연 수입이 -99%인데도 영업이익이 안 줄었다는 거는 다른 데서 그만큼 번 거잖아요. 음반을 팔았던, 새로운 신곡이 나왔던, 광고를 했던 그런 데서 벌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연 시장이 내년에 돌아올 수 있을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백신이나 뭐 치료제가 나와서 내년에 정말로 공연을 재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프라인 공연을 정말로 바쁘게 비행기 타고 세계를 휘 돌면서 7만 명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보여줄 수 있을까? 뭐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거나,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뭔가 그 외의 사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수익원을 어떻게 되건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 주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추려니까. 요즘에 피키트 형들이 투자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 제페토라고 있습니다. 제페토라 그러면은 피노키오의 그 할아버지 이름인데, 이 제페토 뭐 이런 걸 해서 돈을 대신 벌겠다. 그러니까 나는 공연을 안 가지만 얘네들이 공연을 가는 세상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짜고 있어요. 근데 뭐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좀 길게 봐서는, 만약에 지금보다 가격이 더 많이 뛰려면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플랫폼 기업으로 갈 수 있는가 꿈을 꾼다 그랬죠. 위버스 같은 걸로 정말로 월드와이드한 글로벌 팬 SNS 이런 걸로 위버스가 클 수 있는가, 그래서 뭐 구독 경제까지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쭉 밀리는 게 지금 차익 실현 욕구들이 다 있죠. 일단 기관들도 이번에는 한 달 확약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량들이 꽤 나올 텐데 아마 손바뀜이 있는 시기일 거다 생각이 되고. 이게 근데 사실은 요즘의 공모는 대부분 비슷해요. 왜냐, 이거 보시면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가서 관심이 없으실 텐데 쫙 따따따따따따 상했다가 조금 손바뀜이 하는 거죠. 적정한 가격으로 손바뀜이 쫙 오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죠. 벌써 옛날 얘기처럼 됐지만 얼마 되지 않았던 우리 여름에 뜨거웠던 SK바이오팜도 따따따따따따따 상했다가 뭐 이게 이렇게 원래 그 손바뀜이 조금 일어나야 돼. 번 사람들은 팔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고 싶으니까 이제 물량과 물량이 만나면서 이런 걸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기간 조정 기간을 조금 거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난주부터 우리 경제계를 휩쓰는 가장 큰 뉴스는 이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서 2차 유행이 현실화. 야, 이젠 좀 지겹지 않아? 형, 미국 확진자 급증한다는 거 맨날 얘기했잖아. 지겹지 않아요?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조금 다를 거예요. 왜? 미국은 예전에 이거였거든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게 이때였어, 이때. 5월에서 7월. 한창 증가해서 뭐 8만을 가네, 미친 나라네 그러다가 그래도 조금 가라앉아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시 조금 날이 추워지니까 올라갈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놨냐? 이게 프랑스거든요. 지금 하루에 3만이 나왔어요. 3만. 프랑스 인구가 몇만입니까? 한 7천만 되나? 프랑스 본토 인구만? 이게 우리나라보다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 우리나라는 누적 확진자가 2만 5천이에요. 얘네는 하루에 3만이 나오고 있어. 야, 이게 하루에 3만이면은 한 달에 100만이잖아. 한 달에 100만. 맞나? 30일이니까. 한 달에 90만, 100만이 걸리는, 야, 그럼 분기면 300만? 이 나라 인구의 몇 퍼센트가 걸리는, 이게 지금 프랑스가 이 꼴로 가고 있고. 프랑스만 그러냐? 독일도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가장 방역이 잘 된다는 독일도 하루에 6천을 지금 넘어가고 있고, 여긴 다 비슷해요. 물론 이탈리아는 보나 마나죠. 이미 최고점을 넘겼어요. 과거 코로나가 왔던 점들을 다 넘기고 있습니다. 올해 2월 3월에 코로나 1차가 왔던 데를 지금 전부 다 돌파. 아니, 얘네들은 왜 모습이 이렇게 되지? 뭐 있었나? 마음을 푹 놓은 거지 여기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아직 날이 추워진 것도 아닌데 뭔가 마음을 푹 놨다가 지금 한방에 가고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영국도 똑같습니다. 얘네도 2만을 넘었네. 지금 뭐 이제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는 유럽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러다 보니까 지금 정신 나갔죠. 차트 자체가 유럽 코로나가 WHO가 2차 대확산, 1차보다 이미 넘었죠. 1차를 이미 넘었고 대확산을 얘기를 하고, 유럽이 그러면은 다 합쳐서 한 주에 몇 명이 걸렸냐? 70만 명.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일주일에 확진을 70만 명을 하고 있어요. 저거를 버틸 수 있을까? 게다가 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예를 들면 프랑스만 제가 갖고 왔는데 9월 달에 뉴스가 이거였어요. 9월 13일 만 명 넘었다. 한 달 뒤 10월 10일 2만 명 넘었다. 만 명 가는데 한 달 걸렸거든요. 일주일 뒤에 10월 10일에서 10월 16일 3만 명 넘었다. 야, 4만 명은 내일 모레인가? 이 뭐 한 달에서 이게 점점 뭐 일주일 만에 만 명이 되니까, 야, 4만은 아마 다음 주 방송에 4만이 나오지 않을까. 거의 이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은, 진짜 저도 이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은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 본토 인구가 6,500만 명. 7천도 안 되네. 우리나라보다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누적적으로 걸린 숫자를 하루에 걸리게 만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프랑스는 처음에 마크롱 대통령이 뭐 앞으로 뭐 봉쇄 이런 거 없다 그런 말 했었거든요. 여름 때 앞으로는 경제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더라도 다시 봉쇄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차트 보셨죠? 이렇게 그럼 말이고 나발이고 지금 바로 비상사태입니다. 9시 후엔 통금이에요. 통금. 음식 가게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통금이야. 야, 우리나라 통금 1970년대 있었지 않나 이거? 우리 아버지 시대에 통금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이 통금에 걸린 얘기를 옛날에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 때는 장발이 유행이었어요. 어머니들은 짧은 치마, 아버지들은 장발, 기타 들고 다니고 괜히 기타 들고 다니고 뭐 그런 게 계속 그 아버지가 장발에 기타 들고 가서 통금에 걸려갖고 큰일 났구나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하도 너덜너덜하게 입고 다녀갖고 외국인이다 해서 보내줬다는 뭐 그런 썰을 실화입니다. 뭐 들려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안 걸렸다라고 정말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졌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통금이에요. 한마디로 프랑스 전체가 지금 통금에 걸렸고 야 근데 사람의 적응력이라는 게 놀라운 게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주식이 안 빠질 수가 있지.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프랑스 깎으지수거든요. 여기에요. 2020년 여기서 이게 코로나가 빠진 건데 물론 오르진 못했지만 안 빠져. 와 요즘 역시 PDR의 세계인 것 같아. 꿈의 세계가 아닌가. 웬만하면 빠지거든. 저런 게 오면은 야 통금이야. 전국 9시 통금인데 안 빠져. PDR인 거지. 꿈을 향해서 가는. 물론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이탈리아도 지금 최고치 경신. 아 여기 나의 지금 뭐 국가적 위기 상황.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드리드가 지금 봉쇄 조치. 여기는 마드리드를 봉쇄했어요. 중국은 우한 봉쇄하고 우리는 서울은 봉쇄한 적은 없잖아? 우리나라 도시 봉쇄는 없었죠. 마드리드를 지금 봉쇄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날도 아저씨도 걸렸죠. 아 옛날 같으면 날도 형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우리나라 와서 이제 그런 거 한번 한 다음에 그 날도 아저씨로 바뀌었죠. 포르투갈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지금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됐다. 지금 유럽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미국보다 더 빠르고 만약에 정말로 저게 확산세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겨울이잖아? 더무더운 게 겨울이야. 옛날엔 다가오는 여름이었는데 이제 다가오는 겨울이기 때문에 야 이게 만약에 다시 전부 다 빗장을 다시 다 걸어잠그고 있는데 저게 지금 1차가 이랬다가 이걸 넘어갔잖아요. 2차를 이미 넘어갔는데 이게 일주일에 70만인데 가라앉아서 만약에 100만, 200만 이렇게 넘어가면은 대공황을 넘는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3월보다 심각한 건 다 아니고 게다가 이 정상들도 줄줄줄줄 걸리고 있기 때문에 뭐 장관 걸렸다 뭐 이런 건 이제 뉴스도 아닌 것 같고 WHO는 지금 사망자가 4월에 5배 지금 이미 유럽은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에 1,000명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1,000명이 아니라 5,000명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20년 뒤나 아니면 30년 뒤에 팬데믹에 대해서 1차가 스페인 독감이고 2차가 코로나 때 뭐 몇십만 명이 죽었대더라 이런 얘기를 아마 반복할 수 있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요즘에 주식을 얘기하기 정말 힘든 게 특히 유럽 주식 상방위험과 하방위험이 모두 강하다 이런 거는 잘 없거든요. 보통 한쪽이 강한데 이 주식의 상방위험은 뭐냐 만약에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 혁신적인 백신이 나왔다 오늘부로 얘는 감기다 치료제가 나왔다 코로나 걸리면 병원 가서 맞으세요 무슨 뭐 독감 C형처럼 코에 꽂은 다음에 두 줄 나오면은 가서 맞으면은 치료가 된다 그러면은 주식의 상방위험이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글렀어 우린 그런 것 같아 이게 뭐 일주일 70만이 아니라 100만 200만 가면은 하방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지금 강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또 문제는 이게 줄줄이 백신이 보셔서 알겠지만 중단이 되고 있어요. 이 존슨앤존슨 가장 많은 임상을 하는 3상에서 막 수십만 명을 했다 그러죠. 3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임상을 돌연 중단을 했고 물론 백신 같은 경우에 임상 중지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중지하죠. 이것 때문에 이 부작용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중지를 했기 때문에 이 중지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런 중단이 중간중간 일어나는 게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안전한 백신을 만드니까 더 안심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 물론 나온 백신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게 맞고 싶진 않은데 뭐가 있냐면은 지난번에 그 러시아 백신 있었죠. 그 1차에 이어서 2차 백신도 나왔어요. 참 빨라요. 두 달 만에 하나 더 나왔습니다. 원모 타입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상은 어떻게 했어? 건너뛰었어. 정말 그 상남자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삼상 따위는 안 한다는 거죠. 대충 1, 2상 하고 될 것 같으면 한번 맞아봐. 맞아보면서 삼상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삼상을 하냐. 건너뛰었다 그럽니다. 아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뭐라 그러냐. 파더 러시아라고 해야 되나? 정말 뭐 상남자다. 한 대 날려보고 얘기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일단 통과를 시키고 주민을 대상으로 3단계를 하고 있다. 등록 후 시험. 야 이것도 가능하냐? 야 일단 의사 면허를 준 다음에 의사 시험을 보는 거죠. 뭐 항해사 면허를 준 다음에 야 배 타고 나가봐. 살아 돌아온 애는 항해사 주는 거고 못 돌아온 애는 뭐 못 주는 거고 뭐 이런 등록 후 시험도 가능하구나. 야 뭐 면허 주기 전에 자동차 몰고 가고 안 사고 나면은 면허 주고 뭐 이런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 참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코스피가 상당히 안 좋은 이유도 사실 저런 게 있죠. 임상 중단이 있고 아무래도 유럽 쪽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조금 미국 대선 뭔가 부양책 올라갈 것 같다가 유럽을 바라보니까 조금 물음표를
선을 띄우고 있는 거죠. 아, 저게 어떻게 될 건가? 과연 저대로 나락으로 갈 건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확진자가 이게 이러다가 백신 나왔대더라, 아니면 치료 나왔대더라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 여기가 피크고 그냥 완만하게 떨어질 건지, 정말로 이게 일로 쏘 하면서 그냥 확 치고 올라가서 뭐 나라가 완전히 셧다운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올 건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지금 뭐 관광산업 날라간 건 당연하긴 한데 뭐 최대 3조 달러가 날라갔다 그러죠. 그런 걸 떠나서 야 이거 당분간 그렇다. 뭐가 나오기 전에 여행은 긁는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가야 되는데 당분간 참 가슴 아프게 이거는 긁는 것 같고, 저 여행을 못 가니까 정말 예상치 못하게 화랑이라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예상하지 못했다. 저 코로나19로 사람들이 해외로 골프를 못 치러 가니까 국내로 치러 가더라. 그래서 국내 골프장이 화랑이다. 아 그러겠네. 부킹 잘 안 되겠네. 이거 뭐다. 해외로 많이 치러 갔는데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에 이런 동남아시아로 많이 갔는데 못 치러 가니까 국내 골프장이 부킹이 어렵다. 아,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골프 쳐보신 분 알겠지만 골프장 가면 좋잖아요. 쫙 넓고 뭐 맑은 공기도 맛있을 수 있고 다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보통 뭐 되게 아침에 티업을 하면 막 새벽 4시 새벽 5시에 만나잖아. 게다가 저기를 가는데 한 2시간 걸려. 그래서 한 3, 4시간 치다가 오는데 한 2시간 걸리잖아요. 이거 하나 치면은 하루가 없어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낚시급의 취미가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옆에 있으면은 가는데 한 30분 걸리고 치고 바로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거의 낚시급인 것 같아. 이거 밤낚시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낮낚시급의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 참 쉽지 않은데, 근데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있습니다.